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델 2023 인스피론 15입니다. 라이젠 5 7530U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라데온 내장 그래픽의 15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69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7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및 현금 영수 중 환급금까지 생각하면 체감가는 더 하락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 11이 설치된 제품으로 전원 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사양을 보면 직장인의 업무용이나 학생들의 인강용으로는 차고 넘치겠는데요. 컴퓨터를 잘 알면 오류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윈도우가 설치 안 된 프리도스 제품이라도 문제가 없는데요. 컴퓨터를 잘 모르면 아예 윈도우가 설치된 제품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AS센터 상담원도 윈도우 미포함 제품이면 기계 결함 외에 각종 윈도우상 오류에 대한 상담은 안 해주거든요. 숫자 키패드가 포함된 키보드 배열은 작업 시 숫자 입력이 편리하겠고요. 뚜껑 열면 자동으로 밑바닥이 들리는 구조인 리프트 힌지가 적용돼서 노트북 받침대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쿨링도 되겠습니다. 6코어 12스레드의 CPU는 영상 편집이나 코딩 작업 등 무거운 작업들도 쾌적하게 하면서 15W 전력 소비밖에 안 해요. AMD의 내장 그래픽은 어느 정도 가벼운 게임들은 가능한데요. 발로란트 같은 게임은 평균 140프레임 이상은 나오고요. 배틀그라운드는 하업에서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GTA5는 중업에서 60프레임 근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펑크 같은 스팀의 AAA급 게임들은 무리지만 어지간한 온라인 게임들은 즐길만 할 거예요. 요즘 프로그램들도 점점 무거워져서 8기가는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16기가 기본 탑재라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버벅이는 일은 없을 듯해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돼서 로그인이 편리하겠고요. PD 기능이나 DP 기능에 대해서는 스펙시트나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성능과 지문인식 같은 편의성까지 딱히 불만 가질 만한 요소는 안 보이는데요. 저장장치나 메모리나 업그레이드 필요성도 못 느낄 정도로 충분하고요. 윈도우도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 발생 시 복구 솔루션도 사용할 수 있으니 컴퓨터를 잘 모르시면 조금은 안심되겠습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